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실론을 쭉 이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실론이 얼마큼 중요한지 잘 아시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데 자라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득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머리에 있는 하나님, 이 머리에 있는 성경의 지식, 이 머리에 있는 성령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여 알아라 그러는데 그 체험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많이 공부를 하면 그 공부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담겨있는 그 머리에 있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상들이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주실 걸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머리를 두뇌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계속 이 책을 여러분이 이제 평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죠. 여기다가 답도 달고 다음 주 올 때부터는 답을 다 달아오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서 성경을 찾고 답 달고 그러면 3시간도 모자라요. 성경 찾고 이러면 그냥 찾는 걸로 하고 가야 되는데 매주 그 진도마다 답을 달아오시면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데 한꺼번에 달라 그러면 이건 뭐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느냐,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한 구절에서 아, 이 말씀이 참 나에게 마음에 뜨겁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 성경 구절에서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경 한 구절에서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아시겠죠? 왜? 이 성경은 누가 쓰신 거니까? 성령께서 쓰신 거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 쓰신 거니까 이 성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요 부분은 성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니 성령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부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성자 하나님의 공로,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는 묵상입니다. 묵상은 큐티랑은 전혀 틀려요. 큐티는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고 오늘 나에게 좀 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정말 묵상은 성경 한 구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에 있는 성자를 발견하는 것이고 한 구절에 있는 성령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걸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급성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성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것은 그냥 단지 이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누누이 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 누구시냐? 그럼 딱딱딱딱 뒤에 떠오를 정도로 항상 머리에 익숙하게 해야 됩니다. 이 책을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뒤에서 5,000원 주고 구입을 하시고요. 이 책은 계속 여러분이 보관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게 총 주제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유일하신 유일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계신다. 단어 유일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에카드에서 왔는데 그 말은 종종 한 인격 이상이 되는 어떤 연합에 대한 것을 지칭하였다.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름으로 연합하여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스라 3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런 진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부의 두 번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며 거기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을 배울 것인데요. 이제 이거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고 삼위일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삼위일체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현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신론이 뭐냐. 현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신론. 안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책 안 가져오신 분. 책. 아니 프린트만 가져오신 분만 빨리 손 들어요. 빨리 솔직하게 빨리 다음 주 꼭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프린트물 하면은 안 돼요. 이건 프린트물 하면은 금방 잊어버리니까 이거 단돈 5,000원밖에 안 하니까 꼭 사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요번 주는 여러분이 프린트를 갖고 온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 이 책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 프린트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다 날아가고 없어요. 꼭 예, 꼭 책에다가 다음 주를 하시고 만약에 집에 책이 없으면 오늘 사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 꼭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을 찾아서 답을 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그러면 신이 무엇인가? 신이 무엇인가? 현대 시대에서요. 현대 시대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그 현대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현대 아버지. 이 현대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현대의 아버지는 모든 현대를 공부할 때 우리로 말하면 성경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 성경 같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요. 다윈이에요. 다윈. 다윈이 현대학의 아버지라고 보면 됩니다. 다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예요. 세 번째가 마르크스입니다. 세 번째가 마르크스예요. 오늘 김주현 집사님 안 오셨네요? 예, 선생님인데 제가 뭐 좀 혼내놓으려 했더니 역시 안 오셨어요, 대충. 이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현대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현대학의 학문에 딱 들어, 우리는 서로 논쟁하다가 성경이 그래, 그러면 그걸로 종결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현대는 논쟁하다가 프로이드가 그래 그럼 논쟁이 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다윈이 누굽니까? 진화론자죠. 자, 프로이드가 뭐냐 그러면은 심리학이죠. 자, 마르크스는 뭡니까? 이 사람은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경제학자예요. 또는 예, 철학도 됩니다. 자, 이 사람들 밑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현대학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진화론과 심리, 진화론은 뭐냐? 진화론은 여러 가지로 틀리다는 게 결정이 났어요. 틀리다고 결정이 났어요. 진화론 처음에 들고 나올 때 다윈이 적자 생존이죠. 적자 생존.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설을 딱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 사슴들이 많아요. 사슴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목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목이 짧은 애들은 풀이 없으니까 도태되는 거예요. 자연 도태설. 목이 긴 애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기린이에요. 기린. 그러니까 이걸 자연 도태설, 적자 생존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으로 밝혀졌죠.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차범근이가 축구 선수인데 계속 오른발을 차니까 오른발이 1cm 길어진 거예요. 평생을 차니까. 근데 차범근이가 은퇴하고 차두리가 또 계속 차니까 또 차두리도 1cm 길어져요. 그럼 차두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길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엉뚱하죠. 그래서 이 다윈이 처음에 들고 나왔던 그 적자 생존, 그 자연 선택설, 자연 도태설이 결국 거짓이다라고 판명이 됐어요.
그럴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머리를 쪼삐쪼삐 세워가지고 머리가 좀 길어지긴 했어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에는. 그래서 자연, 이게 진화론이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시작.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해 내는 것,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해 낼 수만 있다 그러면, 예? 하나님 없이 인류의 기원을 설명해 낼 수만 있다 그러면 무슨 희생을 치르서라도 그것을 동의하겠다. 이게 과학계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비록 틀릴지라도 틀린 것은 필요 없어. 이미 레일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진화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게 프로이드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의 마음을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진화론과 프로이드는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마르크스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인류를 뭘로? 유토피아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나라로. 이 세계 현대학의 아버지의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배제입니다. 하나님의 배제. 제가 왜 그러면은 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뭘 하는 겁니까? 여기서 이 프로이드로부터 충분히 프로이드의 제자가 되어서 프로이드의 그 철학을 가지고 만든 게 교육학이에요. 교육학.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찾는 겁니다. 이 교육학은 절대적으로 현대주의의 총아예요. 총아. 아들. 그래서 현대학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이에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현대학은. 그런데 이 아이를 교회에서 신론에 가까운 이 신본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뭘 하냐 그러면 신본주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동화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 이야기, 믿어지지 않는 옛날의 전설 같은 당군 이야기처럼 그렇게 스토리로 지나가고 진짜 그 아이들의 골수에 들어간 것은 뭐냐면 요 셋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자녀가 그냥 학교 공부에 세상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 그 자녀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럼 들어오면 뭐 멍하니 다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만 생각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교회에 있고 예수님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머릿속의 사고체계가 신론적인 또는 신본주의적 사고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배운 게 그거요. 모든 매스컴이 그렇고 모든 사회가 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되는데 교회에서 왔는데 강력한 신론 신본적인 교회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거짓 듣고 누가 그것 때문에 아이디어를 바꾸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이드를 싫어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냥 일반적인 가치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 셋 다 적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셋 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치 중립적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다윈이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르크스가 가치 중립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프로이드가 가치 중립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프로이드야말로 실질적으로 이 셋 중에서도요. 제일 힘든 게 프로이드입니다. 이 셋 중에요. 그런데 이 셋 중에 이 마르크, 그 기독교를 가장 안티 기독교적 만든 게 프로이드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적 관점으로 프로이드는 적그리스도죠. 맞죠?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맞아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매일마다 아침마당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 그래서 프로이드만 들어가면 다 고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 해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식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 아침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종교의 편향이듯이 그것도 종교의 편향이에요. 모르고 계셨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빡빡 머리 깎고 나온 스님이 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프로이드에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심리학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들어가면 아이가 고쳐지고 이거 프로로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는 손상이 간 줄 아십니까?
왜? 기독교하고 심리학은 공통적으로 경쟁 상대입니다. 무슨 경쟁 상대입니까? 마음을 다루는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이드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입니까? 기독교인들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은 것은 기독교의 체계와 프로이드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셋 중에서도 프로이드가 가장 효과가 커요.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그리고 21세기는 심리학의 시대예요. 심리학의 시대.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들이 저한테 나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해야 돼. 누구한테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왜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쳐다보십니까? 네. 왜?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어지지 않는 예, 당군의 이야기처럼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툭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하듯이 착한 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 얄팍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 세 속의 강력한 물결들을 다 예,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사람은 원숭이가 변신했대.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뭐냐면 그러면 현대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신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은근히 그러지 않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신론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신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이드가 말한 신이에요. 지금 제가 이 세 명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프로이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프로이드가 신을 뭐라 그랬느냐? 왜 신이 있어야 되느냐? 그 프로이드가 썼던 환상의 미래라는 책에서 첫 번째입니다. 거기다 써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자연을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연을 두려워한다. 첫 번째, 자연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연을.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때 전 국민이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연 앞에서. 그래서 자연에 딱 인간이 맞닥뜨리면 완전히 뭐라 할까요? 그냥 포기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죠. 지금은 그렇고 옛날에 뭐였습니까? 번개나 한번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번개 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한번 번개가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교회 바로 옆에 번개가 떨어졌는데 정말 소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번개가 한번 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신이 있어야 될 이유는 사람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연과 맞닥뜨리면 인간은 힘을 잃게 된다. 두 번째, 인간 관계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인간 관계에 오류. 자, 이제 이건 뭐냐 그러면요. 억울해요. 누가 엉엉 거리네? 그 이렇게 울어대, 엉엉. 뭔가 억울해서 엉엉 울어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한테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럼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민구야, 네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 이게 위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즉 이 친구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 친구는 억울함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억울함을 준 놈은 계속 승승장구해. 억울함을 당하는 애는 끝까지 억울함을 당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서 다 보상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그거 방법 외에 또 있나요? 다른 방법? 얘는 힘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얘는 가난해. 맨날 당해. 얘를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위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로할 방법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 이후에 너는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프로이드가 말할 때 두 번째, 인간관계에
오류의 문제 때문에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행복한 곳에 가고 싶단 말입니다. 천국, 극락, 아름다운 곳,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이런 나라를 가고 싶어요. 자,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신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민구 뭐가 문제 말이에요? 자기의 주장, 자기가 만들었던 질문들만 제시했지만, 근데 자기 질문 자체가 또 우리가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하나만 해. 세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프로이드가 그 인간들이 신을 가장 자기네 그 민족성으로 그 개발했던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을 지어냈다. 근데 제가 그 프로이드한테 하고 싶은 질문. 왜 두려워하나 그러면? 왜 두려워하나? 미안합니다. 예. 그 두려운 거 왜 두려운지는 그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두려워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니 근데 예. 제가 그 사람 다시 그 사람의 허점을 짚는다는데 그 질문 왜 두려워하냐? 제가 지금 칼로 내가 너를 지금 죽일 테니까 너가 한번 눈을 안 깜빡거리고 내가 목을 베어버릴 테니까 한번 그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못할 것 같고. 좋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갔어요. 비슷하게 갔고 여기서 왜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전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인간이 만들어냈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상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프로이드가 만드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아주 교묘하게. 살짝 뒤집어가지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졌다 이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믿는 겁니다. 자기 위로를 받아. 그 누굽니까? 저기 그 요즘에 그 중중에 한 분 이렇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즉문즉답인가? 그거 하시는 분 계셔요. 그 누구죠 이름이? 혜민. 혜민 아닌데? 혜민은 젊은 분 아니에요? 젊은 분 말고 직문직답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목사님 아니면 안 보는가 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너가? 어? 그래 법륜수님 그래요. 법륜수님 믿음이 뭡니까? 했더니 너가 믿고자 하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 그건 머리만 깎았지 프로이드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뭡니까? 너가 정말 강력하게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믿어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프로이드적 신관입니다.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도 프로이드적 관점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은 뭡니까? 이미 완성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완성된 것을. 근데 지금 프로이드가 얘기해서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신관은 그냥 위에서 폭포수 내려 떨어지는 거고요. 너희들이 동의하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없어요. 떨어지는 것이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신관은 뭡니까?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기저기 조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신이라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신은 뭡니까? 허구적인 사상인데 그 신이 딱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을 안정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좀 이해가 되죠? 자, 이게 현대적 신관인 것을 또 동의가 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뭐예요? 프로이드적 관점의 신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이 프로이드하고 마르크스가 이제 아까도 세 명이 있지만 이 프로이드하고 마르크스가 특별히 마르크스는 인간 종교를 뭐라고 했습니까? 아편이라고 했어요. 아편.
왜 아편이냐? 프로이드도 그렇고 왜 아편이냐? 우리 현실이 너무 슬퍼요.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하고 나면 딱 풀려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꼭 맞은 것처럼 다시 힘이 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뭡니까? 종교가 뭐예요? 아픈 것 같아요. 없는데 가서 용기 없고 힘 없고 다시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프로이드적 신관이 있는 거예요. 프로이드적 신관이. 그렇죠? 바로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일과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엽기를 한번 펴볼까요? 엽기. 엽기 38장 한번 펴봅시다. 엽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엽기 38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자, 여기에서 지금 욥이 이제 마지막 깨달음이 있는데요. 욥이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강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랬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설명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는 어디 있었냐?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잔말 말고 고통받으라는 거예요. 잔말하지 마라. 그냥 고통을 주면 고통받아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번 제가 자주 말 예를 드는 거 한번 얘기할게요. 요셉이요. 왜 새똥옷을 입었을까요? 요셉이 왜 새똥옷을 입었을까요? 요셉이 만약에 새똥옷만 안 입었어도 어떻게 됩니까? 형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요셉의 새똥옷을 입은 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집에서 왕따 당하면 좋겠냐고요. 요셉은 새똥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똥옷 때문에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고 그 새똥옷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죠. 종이 됐죠. 그러면 요셉이 아 나는 괜히 새똥옷을 입어서 종으로 팔려왔구나. 자 이렇게 될 거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새똥옷을 입은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새똥옷을 입은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거기까지를 요셉이 알았겠냐 말입니다. 새똥옷 입을 때.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구덩이 빠졌을 때 20년 안에 총리가 되겠다.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줬겠냐 말이에요. 요셉아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만 요셉아 너가 지금 힘들지만 나는 너에게 뜻이 있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것도 너무 많으면 비전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그냥 내비둡니다. 그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요셉이 알았겠냐고요.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다 아까 아니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태동시키기 위해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을 거기 보내고 요셉을 총리로 삼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끄집어서 거기서 하나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걸 요셉이 알았습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실려나 보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아. 조용히 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아.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드시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라는 단어를 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왜 그럽니까?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욥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어디서 지금 왜 질이야 하면서 네가 내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네 자신을 봐라. 그러니까 욥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논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신론에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합리하네. 이 부분에서 내가 논리적 모순을 찾았네.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이 당장 그럽니다. 너가 뭔데?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너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라 그러냐? 되셨죠? 여러분들은 그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서 잘 못 믿겠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과학과 합리성이 있어요. 자, 과학주의가 뭡니까? 과학은요. 모든 것에 그 맞는 키가 아닙니다. 과학은 중요한 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반복 플러스 실험 플러스 관찰,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계속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관찰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반복입니다. 아니, 과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태초를 여러 번 관찰하고 반복합니까? 예? 아니, 이 우리 민구 형제가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반복 실험을 해요? 여러분, 사랑이나 진리니 정의니 이걸 어떻게 관찰하고 반복하고 실험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그 과학 분야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지 그 과학으로 종교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어디예요? 창조과학회예요. 창조과학회. 창조과학회는 모든 걸 자기들은 열심히 기독교를 변호한다고 하지만 그게 좀 지나치면은 성경 위에 과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가리키면 안 믿어지다가 과학자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노아 때 맞았어. 이렇게 말하고 아, 과학자가 이야기하니까 믿을만하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신앙은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신앙을 과학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과학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복, 실험, 관찰. 이게 과학의 정신이에요. 이게 과학을 해봐야 알죠. 그죠? 어? 난 과학 안 했고 난 땅만 봤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반복, 실험, 관찰은 과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 사랑, 정의, 진실, 종교, 하나님, 거룩함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 신이 존재함을 다 안다 그랬죠. 로마서 1장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봐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딱 그 표시를 해놔버려야 돼. 아예.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해. 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 그걸 다른 말로 전문적인 그 보편적인 철학에서 말할 때는 신인식이라고 해요.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각. 그래서 그게 보편적으로 언제 일어납니까? 무서울 때.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있을 때는 아무 겁도 없이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 불 다 꺼놓고 밤 12시에 있으라 그러면 조금 좀 무섭죠. 왜? 왜 불만큼 무서울까요? 왜 밤만 되면 무서울까요? 그런 걸 갖다가 신인식이라고 그래요. 신인식. 신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으슥한 곳에 가면 느끼는 것. 그걸 신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인식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신을 그냥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않겠다. 인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인격적인 분이 하나님이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먹으면 오케이 배신해. 그가 이미 자기의 인격적으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걸 상실한 상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확실히 나온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신이 있다는 존재,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그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술도 먹고, 그렇죠? 오락도 즐기고, 등산도 가고, 바삐 살고, 왜 그럴까요? 갑자기 혼자 있으면 덜커덩 겁이 나니까. 밤에 혼자 앉아있으면 덜커덩 겁이 나니까. 백수로 혼자 집에 한 3년 앉아있으면 인생이 뭔가 자꾸 철학자가 되니까. 바쁘게 돌리는 거예요. 그 바쁘게 돌리면 그 사람은 신의 인식을 점점 잊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둡니다. 놔둬요. 그것을 지금 유기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오만 가지 잡다한 죄를 다 짓겠죠. 그런 상태를 내비두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이 자연은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느끼는데 문제는 뭐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신의 존재는 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걸 느낀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린 자연의 상태 가면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실질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어떤 노래 부른다고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불러요. 그건 믿음이 신실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신실해서가 아니고 모든 자들은 높은 산이나 깊은 바다 가면 움츠러지고 그게 예 주눅 들고 이러는 것들이 신의 존재 의식이거든요. 누구나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럼 그 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겸허하게 만든 그 신은 누구며 그럼 그 신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럴 때는 바로 성경만이 그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신의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여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렸어요. 틀렸어요. 성경을 보고 신의 존재를 증명해 낼 수 절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해 준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전반적인 조건을 깔고 들어와야 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논쟁하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그거 가지고 좀 설득 좀 해주세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거 왜 자꾸 저보고 못한 걸 알아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준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면 됩니까? 무인도 가서 3개월 동안 갈아놔버려요. 그럼 그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제단을 만들고 막 그럴 거예요. 토끼 잡아놓고 막 빌고 그럴 거예요. 그때 그럼 그때 참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 걸로 한다? 자연의 상태를 보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 우주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신 성경을 봐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가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 이 포로시아의 삼위일체부터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청년이 하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꼭 교회를 가야 됩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시작.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니? 제가 물어보니까 예, 중요한 바이어를 만날 때 하나님, 저 오늘 가니까 꼭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다? 욕망덩어리가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똥이 들었다. 네 마음은 호수가 아니라 욕망이야. 그래야 그 청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헐 이러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것을 자기는 뭘로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없다? 없고 그렇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해 준 대로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시해 주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첫 관문이에요.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게 바로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을 한번 쭉 좀 알아보겠습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유래했는데 하나 안에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혹은 셋이란 뜻입니다. 아 틀리네요, 그죠? 제가 이게 프린트물을 옛날 걸 옛날 거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용어 삼위일체라는 말은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왔으며 삼중 혹은 하나 속에 셋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는 서로에게 구별되신 개별적인 세 인격들이면서도 동시에 신성 혹은 속성을 공유하고 계시며 깨어지지 않는 친교 속에서 서로에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긴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적인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터툴리안에 의해 처음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터툴리안이 누군지 뭐 아무것도 기억 개념이 없죠. 어쨌든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1번 우리는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큰 신비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삼위일체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을 개별된 세 인격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택된 자를 이미 예언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해야 됩니까? 왜요? 아니에요. 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왜 전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선택된 자가 구원 받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린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성경에는 전도하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이론과 우리가 몸을 헌신해서 발길을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두 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설명해 볼래요? 자유와 평등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은 쉽죠. 자유와 평등. 자유가 뭡니까? 시작. 너 열심히 벌어서 능력 있으면 네가 다 먹어. 이게 자유예요. 여기서 전체 에? 전체 내가 다 풀어주겠다. 그럼 서로 싸워서 힘센 놈이 나중에 왕 돼. 이게 자유죠. 맞죠? 절대적 자유. 그럼 자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없어집니까? 평등 사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갔었죠. 그런데 다 평준화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서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은 둘 중에 하나를 억제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사상은.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자유평등, 자유평등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두 논리는요,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설과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을 믿지만 가서 전도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되셨죠? 지금 다시 무슨 말 합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너무 깊이 알려 그러면은 여러분 무조건 이단됩니다. 그럼 왜 삼위일체를 공부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간에 들어온 첫 번째 관문인데 첫 번째 관문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관문이 삼위일체부터 딱 나옵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안 해왔다는 전제 조건으로 답을 한번 써볼게요. 얼마나 답을 쓰기 쉽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한번 써봐요. 하,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 곧 아들, 아니, 곧 아버지. 얼마나 폴 워셔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쉽게 해놨냐, 이 말이에요. 답 달기 쉽게.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서 아들은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죠. 자,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공부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아니까. 아시겠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느냐, 그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그래야 예수님을 봐야 참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성부와 성자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구절들이 계속 나오니까 초대 교부들이 이제 헷갈린 겁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보면은 우리 아버지와 자식 관계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동일시나요. 그러니까 교부들이 어떻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는 걸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우스예요, 아리우스. 아리우스가 말하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먼저 오래 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보다 단 1초라도 먼저 살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리우스를 배워왔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1등 성부 하나님, 2등 성자 하나님, 3등 성령 하나님, 4등 할아버지, 5등 아빠. 이렇게 이제 순서를 항상 이렇게 매겨요. 좋아하는 순서라고 하면서 1, 2, 3등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딱 둬요. 그래서 제가 아리우스파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리우스파. 아리우스파는 그렇게 항상 서열을 그렇게 매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모름지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왜? 이단은 항상 인간의 본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리우스가 여러분에게 직접 2000년 전에 있던 아리우스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안 가르쳐줘도요, 아리우스의 개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리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 사도행전 5장 볼게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어찌하여 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지금 아나니아는 누구에게 거짓말한 겁니까? 첫 번째 성령입니다. 예, 3절에 뭐라고요? 성령. 4절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곧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신자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세연이 너 이 책 없냐? 어디에? 샀어? 언제 요번에? 예전에. 집에 없을 텐데. 너 책 내 사무실에 있던데. 아, 여기서 살짝 거짓도 하고 그래요.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죠. 내 사무실에 네 책이 굴러다니더라니까.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은. 없는데 자꾸 있다 그래요. 자,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3장 16절에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6장 19절에는 하나님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라. 지금 뭐라고 했죠? 처음에 성령 씁시다. 성령 그분은 참 인격이신데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된 분이다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은 하나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아들 하나님과 영은 하나시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 뭡니까? 결국은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아버지와도 성령을 아들하고도 동일시 여기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명령된 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세례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의 연합성과 삼위일체성의 훌륭한 예가 된다. 한번 씁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뭘로? 이름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펴볼게요. 성경은요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봅시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설교는요. 어떤 설교냐 그러면요. 정말 좋은 설교는 제가 설교를 쭉 하죠. 쭉 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 워드를 쳤어요. 그리고 가서 집에서 그 설교문 중에 아무거나 한 센텐스를 딱 띄어요. 그리고 그 센텐스를 여러분이 연구할 때 그 센텐스의 교리가 하나도 안 틀려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설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센텐스만 띄어도 교리적으로 왜곡이 없어야 되는 게 좋은 설교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려워. 여러분 설교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아마 놀라운 이상한 설교를 해야 될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러면서. 도저히 교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아주 묘한 설교 있잖아요. 그게 좋은 설교인 방, 그게 좋은 설교라 그러면 성경은 한 문단 한 문단이 얼마나 알차게 교리로
되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문장 하나 가지고 모든 교리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절구절이. 안 믿으시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단어 하나, 시제 하나, 복수, 단수 이런 것까지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보편적으로 뭐합니까? 마음에 감동이 된 성경 구절에 노란색으로 막 색칠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진짜 중요한 접속사, 복수, 시제 이런 것은 술렁술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28장 19절에 보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인 걸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찾은 사람 선물 줄게 와 이러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갈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이게 만약에 성경이 그 방금 제가 말씀했던 교리적으로 전혀 교리적으로 틀렸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따로 또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세 개를 하나의 이름으로 딱 묶어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성경의 묘미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본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적 견해는 성경 도처에서 발견된다. 고린도후서 13장 몇 절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13장 14절로 되어 있어요? 13절로 바꾸세요, 13절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바꾸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좀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여기서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자, 여기서 도움말이 뭡니까? 그런 문체 구조는 절대적인 동등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음은 주의할 만한 것입니다.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와 동등되지 않는다면 그 위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언급하는 것이 신성 모독이 될 것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처음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처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축도할 때 제일 헷갈린 게 이거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먼저 딱 들어가요.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아 그거 고치면은 중직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고친다 그래도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순서를 바꿔놓을 정도로 했다. 네 번째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하나의 신성이시고 완전한 동등성과 연합성 속에 거하신다. 예. 동시에 3위는 다른 시간에 개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단순히 한 인격체가 아니고 개별적인 새 인격이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하나의 신성입니다. 아시겠죠? 하나의 신성인데 인격이 세 개라는 거예요. 인격이. 그러면 이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뭐냐면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일 때 삼위일체 교리 나오면 항상 설명한 게 있었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많이 하죠. 자, 물을 보자. 물. 따뜻하면 뭐가 됩니까? 뜨거우면 기체가 되고 상온일 때는 액체가 되고 영하면 얼음이 된다. 이게 삼위일체다. 또 계란을 봐라. 껍질이 있고 속에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다. 이게 삼위일체다.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자 그렇게 설명하신 분들 계시죠? 그게 양태론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또 정대원 목사를 봐라. 집에 가면 아빠가 되고 교회면 목사가 되고 친구들한테 가면 친구가 된다. 나는 똑같은데 하나인데 각자 가는데 틀렸다. 다르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자 여기에서 뭐가 손상됩니까? 시작. 뭐가 손상됩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손상돼요? 인격. 세계의 인격이라니까요. 세계의 인격. 물이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인격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인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인격이 된다. 어떤 분도 또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자 봐라. 삼위일체라면 자 길쭉한 일자지. 뭉툭한 일자지. 넓적하지. 이게 삼위일체다. 보는 데 달라진다. 자 뭐가 달라집니까? 이것도 인격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격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명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분이 인격이 각자 각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확한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인격의 차이가. 그러나 그분이 하나라. 설명해 낼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씁시다. 아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따로따로 있죠. 따로따로. 그렇죠. 각자 다른 인격으로.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말은 성경의 이런 간단한 본문들로부터 아버지와 성령은 개별적인 세 인격들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 분의 독립된 인격을 아시고 또한 세 분의 다른 하나님들이 아니시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계의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인격이 아니시고 세계의 다른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한 인격도 아니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신성과 속성에 있어서 하나시고 동시에 개별적이고도 동등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완전한 동등한 연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하시고 완전한 연합으로 계시하고 삼위께서는 종종 개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시고 개별적인 기능도 수행하십니다. 다른 방법을 자신들을 나타내시고 그 진리에 대해서 다음의 구절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각 구절에서 찾아지는 정확한 답을 빈칸에 세우십시오. 1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본 사람이 없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 보면은 아들은 육신으로 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완전한 나타내십니다. 아버지는 본자가 없는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육신으로 보여주는 게 아들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 성령은 그리스도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4장. 요것까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요것까지만 하고 마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서 거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걸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곧 내가 아버지에게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어디 나왔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나와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보냈다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들이 뭐합니까? 아들이 성령을 보낸다 그러고요.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다 성령을 보내시는 사람, 보내시는 분으로 아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구절이 아니에요.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동방교회는 어디냐 그러면요. 여기 어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여기. 여기 알아봐 주시면 상급을 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금방 할게요. 지중해. 이게 지중해예요. 그럼 여기가,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다 알아보시죠? 잘 그리는데 시간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를 중심, 여기가 그리스가, 있, 그리스가 여기 있어요. 그리스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쪽을 서방교회, 이쪽을 동방교회라 그래요. 동방교회는 동양에 있는 중국교회가 아니에요. 동방교회는 그리스, 그리스를 포함해서 이쪽이 동방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일 유명한 교회들은 거의 다 동방교회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교회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가 무슨 교회가, 여기가 로마 교회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에 지금 터키에 있는 콘스탄틴 챕 그 교회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예배소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4대 교회 중에 서방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로마 교황이 엄청 지금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내 교회 중에 한 목사예요. 목사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쪽이 전체가 다 동방교회입니다. 동방교회가 어떤 거예요? 그리스 정교. 저 모스크바에 가면은 러시아 정교. 얘네들이 동방교회예요. 수염이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근데 얘네 둘이 나눠진 게 뭔지 아십니까? 얘네 둘이 나눠지는 게. 놀랍게도 동방교회는 성령을 좀 더 중요시하겠어요. 동방교회는. 성령. 서방교회는 뭘 좀 더 중요시하겠을까요? 시작. 예. 잘 알았어요. 잘 아시네. 성자. 다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입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여기는 성자를 더 중요시 여기고 여기는 성령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자꾸 가지고 껍적껍적거리냐 그러면 여기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성령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는 성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보다 성자가 더 익숙해요. 우리는 서방교회 후손이니까. 우린 여기에 있는 서방교회 후손이 종교계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동방교회는 옛날에부터 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성령을 더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성자가 보냈다. 자꾸 이러니까 동방교회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헤어지자? 그래 헤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동방교회, 서방교회 헤어지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꾸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동등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보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나와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그, 이런 성경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이 다 역사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서방교회는 어떻게 정합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이 발출하시고, 발출했다 그래, 발출. 성자 하나님께서도 발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다. 근데 그분들이 인격이 따로따로다. 왜? 발출도 하고, 오라고도 하고, 가라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다. 자꾸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삼위일체 나온 거예요. 그냥 삼위일체.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 자꾸 헷갈리니까 아, 세 분이 하나인가 보다. 근데 인격이 다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가끔 가다가 예, 꺼도 됩니다.